분명 초등학교 등굣길인데 먼지 날리는 중장비와 아이들이 뒤섞여 지납니다. 인도와 차도를 구분한 건 겨우 드름통. 그마저도 여기저기 끊겼습니다. 2년 전 공사 트럭에 치여 주민이 숨지기도 한 곳입니다. 사실 우리 아이 나이가 혼자 다닐 수 있는 나이임에도 항상 데리러 가고. 석 달 전에는 빗물에 쓸려 내려온 공사장 토사가 동네를 덮쳤습니다. 아이고 난리 났다 얘들아. 이 흙이 한꺼번에 확 밀려와갖고 이 골목 안에 전부 다 실었어. 2021년 아파트 신축 공사가 시작되면서 벌어진 일들입니다. 나몰라라 하던 아파트 시공사와 지자체. 취재가 시작되자 책임을 인정했습니다. 지자체는 통학로 정비 책임을 다하겠다 약속했습니다. 미흡한 부분은 보수를 해가면서 그렇게 추진을 할 수 있도록. 하지만 공사로 인한 피해는 더 있다는 게 주민들 주장입니다. 48년을 이 집에서 살았습니다. 밤에 12시, 1시, 새벽도 없이 큰 덤프터를. 안쪽에 크랙이 너무 심하게 가다 보니까 이 비가 오면 물이. 피해가 되풀이되면서 이렇게 멀쩡한 집을 비운 채 아예 이사를 가는 경우도 생기고 있습니다. 벌써 4년 넘은 아찔한 일상이 언제 평온을 되찾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. JTBC 구석찬입니다.